이순진 합참의장이 육군 3군사령부와 항공작전사령부, 호국훈련 현장 등을 찾아 군사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이 의장은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뛰어난 후각과 청각으로 각종 특수작전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군견. 공군이 올해 최고의 군견을 가리기 위한 대회를 열었습니다. 공군 군견들의 경연 현장을 소개합니다. 군가를 통한 감동의 하모니가 가을밤을 수놓았습니다. 민과 군이 한데 모여 열띤 경합을 펼친 군가 합창대회를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순진 합참의장이 육군 3군 사령부와 도화훈련 현장 등을 잇따라 방문해 군사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이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고 적이 어떠한 형태의 도발을 하더라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이순진 합참의장이 주요 작전부대와 훈련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군사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7일 오전 육군 3군 사령부를 찾은 이 의장은 사단장급 이상 지휘관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가 어려운 지금 우리 군은 지휘관을 중심으로 오직 적만 바라보며 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준비하고 훈련한 대로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의장은 이어 육군 7군단의 도화훈련 현장을 찾았습니다. 남한강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호국훈련 현장을 방문한 이 의장은 기계와 보병사단의 쌍방 기동훈련은 우리 군의 대규모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훈련이라며 전장 상황을 상정한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유사시 작전 임무 수행 능력과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항공작전사령부를 방문한 이 의장은 최근 전력화한 아파치 가디언 헬기 등을 둘러보고 항공작전 수행 능력을 한 단계 격상시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육군 8군단이 올해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적화학탄 공격에 대비한 화생방 훈련을 했습니다. 특히 화생방 부대는 신속하고 세밀한 제독작전을 통해 군단의 지속가능한 작전 능력 보장에 일조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대가 적의 화학탄 공격을 받자 상황병이 신속하게 화생방 경보를 울립니다. 인근 화학부대에서 신속하게 간이 제독 차량이 출동하고 군단에서는 전투력을 보존하고 작전을 지속하기 위해 지휘소를 이동하기로 결정합니다. 오염지역을 벗어난 장병들은 타고 온 차량은 물론 오염지역에서 착용했던 화생방 보호의와 장구류 등을 하나하나 꺼내놓고 절차에 맞게 제독합니다. 방탄 헬멧과 총기에 이어 화생방 보호더신과 보호두건까지 제독약품을 묻혀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화생방 보호의는 별도로 수거합니다. 7개 부대에 100여 명의 장병이 참석한 이날 훈련은 제독차와 화생방 정찰차 등 20여 대의 차량과 각종 오염 탐지 장비, 제독 장비 등이 동원됐습니다. 육군 8군단 화생방 부대는 이번 훈련이 화생방 작전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군단 작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화생방 작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군견은 뛰어난 후각과 청각으로 첨단 장비도 해낼 수 없는 각종 특수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최고의 군견을 선발하는 공군 군견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심예슬 아사입니다. 늠름한 모습의 군견들이 대회장으로 줄지어 입장합니다. 군견 관리병 옆을 온순하게 따라다니던 군견이 물어 명령에 흉기를 든 괴한을 향해 돌진합니다. 노우라는 지시가 떨어질 때까지 괴한의 팔을 물고 늘어집니다. 공군 최고의 군견을 가리는 군견 경연대회.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모두 36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군견들의 기량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대회이며 이를 통해 최상의 기지방어 작전 태세 유지에 기여할 것입니다.
군견의 복종 상태도 중요한 평가 항목 중 하나입니다. 관리병과 적절한 간격을 두고 보조를 맞춰 걷는 것부터 제자리에 앉거나 엎드리는 동작도 거뜬히 해냅니다. 이러한 훈련은 평소 관리병과 군견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중요한 종목입니다. 폭발물 탐지도 군견들의 빼놓을 수 없는 특기입니다. 실제로 군견의 후각은 사람의 만 배, 청각은 40배에 달하는데 폭약 냄새를 교육받은 군견들은 냄새만으로 화물더미 속 실제 폭약이 든 가방을 찾아냅니다. 이처럼 군견은 폭탄 테러 위협이 있는 서울공항 등 각급 부대에서 폭발물 탐지견으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미래랑 1년 넘게 같이 생활하면서 미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서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훈련한 만큼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회 결과 공군 5 공중기동비행단 군견 가가와 관리병 우지원 일병이 순찰견 부문에서 공군 20전투비행단 군견 미래와 군견병 박진영 상병이 폭발물 탐지견 부문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울러 종합 성적이 가장 좋은 공군 5 공중기동비행단이 최우수 부대로 선정돼 공군 참모총장상을 받았습니다. 국방뉴스 신예슬입니다. 육군 11항공단 203 항공대대가 지난 4일 대군 신뢰 증진을 위한 나라사랑 부대 개방 행사를 가졌습니다. 부대는 이날 지역 주민과 학생 등 8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코브라 헬기를 비롯한 항공기 전시와 지상군 전투 장비 소개, 낙하산 빨기 등 군 관련 체험과 페이스 페인팅, 종이 비행기 접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항공기 시뮬레이터 소개와 블랙호크 헬기 정비 현장도 개방해 우리 군의 우수한 항공 전력도 소개했습니다. 특히 160명의 학생들에게는 우렁찬 엔진음과 진동을 온몸으로 느낀 헬기 탑승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부대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우리 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가도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군가의 예술성을 한껏 살린 무대들이 지난 4일 제5회 군가 합창대회에서 펼쳐졌습니다. 민과 군이 함께 어우러져 군가의 매력에 흠뻑 빠진 현장을 김아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공군 장병들이 씩씩하고 다부진 표정으로 군가를 통해 희망찬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육군 장병들은 칼 같은 군무를 추면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하모니를 자랑합니다. 지난 4일 KBS 홀에서 열린 제5회 국방부 장관상 군가 합창대회 현장. 치열한 예선을 거쳐 올라온 민간 합창단과 군 합창단 각각 6개 팀이 본선에서 실력을 겨뤘습니다. 병영과 훈련장에서 표출되는 군인들의 애환을 상징하고 때론 자신감과 사기를 북돋아주는 군가. 이날만큼은 그 본연의 임무 외에도 아름다운 화음과 퍼포먼스와 함께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의 가슴을 촉촉하게 적셨습니다. 군가라고 하면 딱딱하게만 생각이 했는데 합창을 들어보니까 너무 화음이 잘 아름답고 듣기가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우리 일반인에게 이렇게 군가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회를 위해 시간을 쪼개가며 3-4개월을 함께했던 장병들은 전우회라는 선물을 얻어갔습니다. 전투 중대다 보니 노래하는 데는 많이 부담스러웠지만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서 전우회도 많이 쌓이고 실력도 많이 늘면서 더 끈끈한 전우회로 발전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미8군 군악대의 초청 공연을 비롯해 특별 공연도 다채롭게 마련됐고 경연이 끝난 후에는 모든 참가자들이 무대에 올라 군가 메들리를 합창하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국방TV는 제5회 국방부 장관상 군가 합창대회의 그 뜨거운 현장을
11월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방송합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국방홍보원 국방FM이 제3회 군인과 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54편의 생활수기들은 전국 각 군 부대와 도서관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국방홍보원 국방FM이 7일 군 장병과 군인 가족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 국민의 올바른 안보관을 확립시키기 위해 실시한 제3회 군인과 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공모전에는 군 가족과 군인들의 삶에 애환을 담은 수기 337편이 응모했고 두 차례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54편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날 군인가족 부문 최우 수상은 육군 5군단 김영강 소령의 아내 이지영 씨의 작품 고백에 돌아갔습니다. 이지영 씨는 군인의 아내이자 지적장애를 가진 두 아이의 엄마로서 어려운 삶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극복해낸다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냈습니다. 부족한 제 글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셔서 또 이렇게 좋은 상을 주시고 또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희 가족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더 많이 감사합니다. 군인의 길을 묵묵히 걷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담은 육군 32사단 박종호 병장은 나는 아버지의 등을 보며 자랐다로 군인 부문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근데 이제 군인 수기를 쓰면서 뭐 저는 군인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서 쓰면서 정말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제 다른 군인 가족분들 다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이외에도 우수상 6편과 특별상 2편, 장려상 4편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 심사를 거친 54편의 생활수기들은 단행본으로 출간돼 전국 각 군 부대와 도서관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유사시 유도미사일로 원거리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유도미사일의 날개 부분을 제어하는 모터, 전동기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방삼 방산인, 오늘은 유도미사일 분야 전동기를 생산하는 중소벤처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도미사일에 들어가는 전동기 성능시험 영상입니다. 완만한 곡선으로 이어지는 규칙적인 그래프, 24시간 일정하게 모터의 진동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유도미사일의 정확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전동기의 움직임으로 미사일의 날개를 조정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부품 하나하나에는 전자와 전기, 금속 가공 능력 등 기술력이 총동원됐습니다. 유도무기의 날개를 조정하는 전동기를 저희들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밀도, 신뢰도, 그다음에 방산에서 제일 큰 것이 이 수명입니다. 적어도 20년은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저희가 염두를 좀 두고 있습니다. 업체 설립 시기는 1998년. 18년여 동안 지대공과 지대지, 공대지 미사일에 들어가는 다양한 전동기를 개발했습니다. 한 분야에 몰두하면서 연구와 시행착오를 거쳐 이뤄낸 성과입니다. 방산물전은 영하 51도에서 85도까지를 규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동,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고출력을 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 방산 모터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하지만 현재 방위산업 분야 종사자들의 힘이 많이 빠진 상태. 군납비리 문제가 모두 방산비리로 매도돼 그동안 쌓아왔던 열정과 노력이 퇴색됐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혁신과 노력으로 꾸준히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민들의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생산 현장에서 방위산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진짜 애국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이 빨리 조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도미사일 전동기 부문에서 수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LC텍. 국내 최고 시설의 생산시설로 방위산업의 첨단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육군이 오는 15일 계룡스파텔에서 제18회 정보화 발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의 특별 강연과 다양한 주제 발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육군본부 정보화기획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대학교가 오는 24일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제2회 안보학술 세미나 및 제16회 학술교류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전국 대학원 석박사 과정 학생 대상이며 국방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대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군이 다음 달 31일까지 해군이라 제8집 원고를 모집합니다. 해군 장병 및 군무원, 예비역 대상이며 우편과 이메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군 역사기록관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정신전력원이 오는 30일까지 정신전력연구 제48회에 게재할 정신전력 분야 논문을 공모합니다.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방정신전력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방 FM에서 주최한 군인과 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시상식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국방에 전념하고 있는 군인들의 뒤엔 늘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군인 가족들 역시 우리의 안보를 지탱하는 큰 힘입니다. 국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